어렸을 적 한 번쯤은 공원 같은 풀숲에서 개미를 잡아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다 잡은 개미를 놓쳐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비유하자면 거의 제2 롯데타워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왜 개미는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개미의 크기는 약 3mm에서 1cm 정도의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g도 채 되지 않는 약 0.5g이라는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개미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사람이 처한 상황과 동일하게 보면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개미의 몸의 길이를 5mm로 논다면 계단 하나의 길이는 12cm 정도가 되니까 개미 몸 길이의 약 24배이며 이를 신장 170cm, 몸무게 60kg 중인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약 41m의 높이, 그러니까 층으로 환산하면 15층 정도 되는 고층에서 뛰어내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력가속도를 9.8m/s 제곱으로 가정했을 때 41m씩이나 떨어진 지면에 닿기 직전의 사람의 속도를 계산해보면 V는 루트 EGH, 약 28.3m/s라는 엄청난 속도가 됩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사람의 속도는 0이 되면서 이 순간 사람이 받는 충격량은 지면이 닿기 직전에 사람이 가지는 운동량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약 28.3m/s 곱하기 60kg, 계산하면 약 1698kgm/s만큼의 충격량의 크기가 우리 몸에 가해지는 것이죠. 이 정도의 충격은 11파운드, 약 5kg의 볼링공이 시속 1222km로 날아와 우리 몸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이며, 이 정도 수준의 충격량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 이상 즉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죠. 이제 개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계단 한 칸의 높이는 12cm, 그리고 개미의 몸무게는 0.5g 중입니다. 12cm 떨어진 지면에 닿기 직전에 개미가 갖는 속도는 약 1.5m/s입니다. 지면에 닿는 순간 역시나 개미의 속도도 제로가 되면서 개미가 가지고 있었던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도만큼의 운동량을 충격량으로 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약 1.5 곱하기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kg m/s, 약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kg m/s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사람이 받는 충격량과 비교해보면 무려 226만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는 놀랍게도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려 5천 배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을 만큼 몸의 기하학적 구조가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을 만큼 놀랍도록 효율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이러한 발굴의 신체 능력과 좁쌀만한 크기의 충격량의 화려한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개미는 계단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별탈 없이 잘만 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개미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개미가 떨어질 때 공기저항을 통해서 개미의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도 한몫에 담당하고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개미의 다리의 수도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덕분에 개미는 제2 롯데타워에서 떨어뜨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특기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특별히 과학과 공학의 지식을 적절히 융화하여 재미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또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 내용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채널인 기쁠 채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기쁠은 예능보다, 음악보다, 스포츠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과학 공학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할 것만 같은 아인슈타인 정도의 천재가 아니라면 갖고 놀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과학을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채널입니다. 여기 있는 카드링크를 통해서 그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과학공학 컨텐츠를 한번 즐겨보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기쁠과 쿠키처럼.